느껴지는 거 없어요? 시원해요. 아니, 사장이 참 좋은 사람이구나, 그런 거. 아니, 말고요. 쓰고 사는지 몰라. 다 부드럽는데. 예전에 유진 씨 여기 처음 왔을 때 그날 죽으려고 왔던 거예요? 아니요. 그런데 왜 거기서 폼 잡고 서 있었어요? 거기가 자살 구역인지 아닌지 궁금해서요. 난 또 누가 까분다 했지. 여기 바다 말고 여기 좋죠. 나는 원래 산을 더 좋아했어요. 옛날에 친구가 바다가 질리면 산으로 가자. 그래서 바다에 있게 됐지. 질릴만 하면 파도가 발목을 잡아. 그 친구는 지금 어디 있나요? 몰라요. 어딘가에 살아있거나 죽어있거나. 알고 싶지 않네. 거긴 이웃이 없으니까요. 유진 씨는요? 아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, 유진 씨에 대해서. 그들이 사랑해서 잘 됐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? 지금보다 더 낫지 않았을까? 뻔한 스토리네. 오래 침묵하는 사람들 알고 보면 별거 없다니까요. 나 뭐 하도 비장해서 뭔가 있는 줄 알았지. 여기 앉아봐요. 뭐예요? 이거 열어봐요. 아니, 열어봐요. 다시 열어봐요.
어떻게 된 거예요? 마수 생일 축하해요. 마술이라 오늘이 내 생일? 여기 온 지 1년? 네 훨씬 지났죠? 촛불 꺼야죠. 어깨를 빼면 해고할 거예요.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. 의미 없어요. 나도 한 가지 할 수 있는 마술이 있어요. 그래요? 해볼까요? 나를 사라지게 하는 마술. 보여요? 어때요? 감쪽같이 사라졌죠?